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만 TV 지만입니다. 오늘은 여기 가락시장역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음식은요 남녀노소 다 좋아하시는 순대국밥입니다. 지금 가는 곳은요 한경도 찹쌀순대집인데요, 순대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은 한 번쯤 들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과연 한경도 찹쌀순대 그 맛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도 잽싸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갑니다.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한경도 찹쌀순대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밑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한 20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렇게 칸막이가 다 있어요. 안에 칸막이가 다 있어가지고, 어우, 딱 좋네요. 자, 이게 메뉴판입니다. 수육, 순대, 저는 한경도 정식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키니까 바로 나왔습니다. 자, 반찬은, 밑반찬은 깍두기하고 무무침, 그리고 고추가 하나 나오네요. 고추 넣어서 먹는 거. 그리고 여기는 쌈장, 고추, 새우젓하고 소금 이렇게 나옵니다. 와, 빛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순대인데 이게 한경도 찹쌀순대인가봐요. 와, 그리고 순댓국. 순댓국은 안에 양은 이 정도. 그리고 위에 다대기가 이렇게 뿌려서 나오네요. 이야, 맛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순대는 한 요 정도 나고요. 여기 정식이에요. 그리고 국밥. 아, 국밥부터. 아, 야, 아, 와. 괜찮은데요? 여기다 부추 넣는가 봐요. 간이 돼 있는데 새우젓으로 조금 간 맞추고. 이게 궁금하네요. 맛이 특이합니다, 이거. 특이해요, 여러분, 이게. 와, 쫄깃쫄깃한데요? 찹쌀이 들어갔나봐요. 국 안에 고기는 머릿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와, 제가 3시 좀 넘어서 왔거든요, 일부러. 근데 확 찼어요. 아, 손이 엄청 많으시네, 여기. 와. 아, 특별한 건 이 순대예요, 순대. 순대가. 아, 깔끔합니다. 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 있어요, 고추. 고추를 좀 넣어서 넣으면은 매콤하겠죠? 오. 다른 고기는요, 이렇게 네 종류 부위로.
근데 엄청 구수합니다 이게. 와 청양고추가 엄청 매워요. 오, 땀나네. 돼지 머리고기 그 부위인 것 같아요. 머리 부위인데 와 식감이 이건 또 아삭아삭하네요. 여러분 오늘은요 여기가 아까 전에 가락시장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여기가 한경도 찹쌀 순대집이라고. 이게 한경도 정식을 먹어봤는데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먹는데 말이 필요 없네요. 그냥 후딱이네요. 그냥 한국에 후딱. 아유 저 오늘도 그냥 잘 먹고 갑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밑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